국내 대기업 절반가량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올해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매출액 500대 기업의 50.5%는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.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가운데 절반은 투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, 오히려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1.5%에 달했습니다.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안정한 거시경제, 외부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을 꼽았습니다.